보겠습니다. 가정법. 일단 그 가정법이라는 말 타이틀 밑에 거기 우리나라 말돼 있는 거 잠깐만 보세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줄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 가정이든 상상이든 소망이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동사의 형태다. 문법을 공부하면서 쌤이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문법에 나오는 문제나 아니면 문법에 나오는 예문들을 항상 말하는 사람 입장을 놓고 한번 생각해서 풀어봐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 이 가정법을 공부할 때는요, 일단 우리나라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일단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어떤 것인가? 아, 전마들은 저 따구로 생각하고 글을 쓰는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시작해야 되지. 절대로 이거를 문제 보면서 머리를 맞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요, 가정법 풀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어라 하는 거는 본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과목일 수 있지만 영어는 본디 과목이기 전에 언어거든요. 그러면 언어를 공부한 데 있어 가지고는 그 나라 사람,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가정법은 되게 많이 그런 건데요. 우리는 사실 이 가정법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보면 딱 정해진 것들만 우리가 공부를 해요. 딱 정해진 것들만. 그래서 그 정해진 것들만 우리가 그냥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조금 복잡해야 되겠죠. 뭐 가정법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솔직히 가정법이 여러 문법 중에서는 제일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자, 먼저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가정법을 세 가지를 나눌 때는요, 우리가 지금 여기 책대로 가게 되면은 첫 번째는 if로 시작하는 가정법이 있고, 두 번째는 I wish로 들어가는 가정법이 있고, 세 번째는 as if의 가정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if라는 단어의 가정법을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가정법은 표현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가정법 과거, 하나는 가정법 과거 완료. 근데 밑에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석이 과거인데도 하다면 할 텐데 이렇게 돼 있고, 과거 완료는 했다면 했을 텐데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내가 지금 엉 하는 의도가 뭐냐면 아쉬워서 하는 거예요. 뭔가가 아쉬워서. 그래서 선생님이 나한테 떡볶이 사주면 내가 배부를 건데. 근데 안 사줬단 얘기잖아. 안 사준다는 얘기잖아. 근데 사줬으면 좋을 건데, 좋았을 텐데, 배불렀을 건데, 안 사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배고팠다 이런 얘기잖아. 그걸 머릿속에서 생각을 좀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기본 개념 자체가 보면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이나 상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내가 현 상황에서 예를 들어 김나영이가 선생님 저 배고파요 떡볶이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돈이 없어 못 사주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거 말하는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내가 말을 좀 되게 좋게 돌려서 얘기하면 어떡하니 선생님 돈이 지금 없네 돈이 있으면 좀 사줄 텐데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항상 얘기하지만 가정법은 어떤 사람에게 뭔가 말을 할때 약간 대놓고 말한다기보다는 살짝 돌려서 말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표현 자체만 생각해 보기에는 좀 좋은 표현일 수도 있어요. 기분 안 나쁘게 해주는 그런 거죠. 물론 그렇게 들어도 기분 나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습니다. if 다음에 주어 쓰고 동사 과거형 쓰고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 쓰고 동사원형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법에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동사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정법 과거라고 한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법 용어를 맞춰서 쓸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콤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동사와 여기 나와 있는 조동사는 서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시제가 일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시제 일치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면 과거, 현재면 현재, 미래면 미래 뭐 이런 거. 물론 미래는 미래 이런 건잘안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가 과거형인데 선생님 그럼 얘가 동사인데
얘는 왜 과거 동사를 안 써요? 하는데 조동사가 이미 앞에서 막았단 말이야. 조동사가 이미 앞에서 날 막았기 때문에 야, 너 과거 할 거지? 그럼 내가 대신 과거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동사 과거형의 대표적인 단어가 would나, could나, might나 이런 게잘 나오고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나오는 게 should고 이런 정도입니다. 물론 should 같은 경우는 보통 과거형이라고 통칭하진 않지만은 would나 could나 might 같은 경우는 저걸 과거형이라고 칭하죠. 왜? would의 현재는 will이 있고 그 다음에 could의 현재는 can이 있고 might의 현재는 may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시제 일치상으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쓰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조동사는 원래가 can과 could의 차이점은 그 말을 할때 있어서 강하게 말을 하느냐, 뭔가 약하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can과 could로 나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I can swim 하면 나 수영할 수 있어! 이거고요. I could swim 하면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식 문제로 우리가 수능 어법에서 얘기를 할 때는 딴거안 나와요. 이놈하고 요 덩어리하고 시제일치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그것만 무조건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요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크로스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통 우리가 절 중에서 종속절하고 여기를 보통 주절이라고 얘기할 때 주절과 종속절은 자리가 바뀌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앞으로 나오는 수능형 문제보다는 뒤집어서 나왔을 때 수능형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그의 전공이 경제학이라면 그들은 그를 고용할 텐데, 근데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니까 그의 전공이 경제학이 아니라서 그들은 그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자체를 뭘 보셔야 되냐면요. 아까 내가 수능어법 기준에서는 얘 둘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서술형은 얘기가 달라요. 서술형은 중3 때 했던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딱세 가지 자리만 바꿔주면 돼요. 첫 번째, 접속사. 이만 바뀝니다. 근데 as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뭐 때문에 하는 표현인 because나 그 다음에 since나 더 재수 없는 경우는 now 대신이나 이런 표현이 들어가기도 해요. 셋다 뭐뭐 때문에요. 아까 말했죠. 돈이 있으면 떡볶이를 사줄 텐데 결국은 돈 없어서 못 사준다 그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뭐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동사 자리입니다. 동사 자리. 그리고 여기 동사 자리.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조동사 자리겠죠. 그래서 요 동사 자리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일단 긍정의 반대 부정 이렇게 나와야 돼요. 긍정 부정. 여기 나까지 같이 갈게요. 나까지. 긍정 부정이 일단 반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제가 반대라는 얘기는 앞에가 과거였으면 밑에는 현재가 돼야 돼요. 무조건. 가정법에서 과거형을 썼으면 직설법은 무조건 현재를 때려줘야 돼요. 그두 가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 서술형 쓰시오. 이렇게 직설법으로 쓰시오. 뭐 어쩌시오. 저쩌시오. 이런 게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어느 지문에서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아 서술형으로 직설법도 좀 생각해놔야 되겠구나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문제 내는 경우라면 이런 거죠. 학교 시험 기준이 이때까지 기출문제들 통해서 어떤 지문이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 칠게요. 만약에 교과서든 부교재든 모의고사든 어디선가 있었다 칠게요. 얘를 그냥 그대로 밑줄 꺼놓고 직설법으로 바꾸시오 이렇게는 안 해. 오히려 어떻게 나오냐면 지문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직설법을. 그래놓고 이걸 가정법으로 바꾸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한 가지 많이 연습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만약에 선생님 연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반복되는 문제 많이 있습니까? 중학교 3학년 문법책에 많이 있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 문법책이 가정법, 직설법 바꾸는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나중에. 자, 그리고 가정법 과거가 비동사인 경우는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주로 were를 쓴다라고 그랬죠. 주로. 이거는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규칙성에서 보통 were를 쓰는 거고 사람끼리 서로 말을 하는 상황에서는 was를 쓴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책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was인지 were인지 만약에 이런 선택형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런 문제 안 나와요. 그런 문제 안 나온다고. 왜냐면 부어체로 그렇게 쓴다 하는데 그거를 굳이 구분해 가지고 문제 낸다 그러면은 솔직히 그거는 뭐냐면요 그냥 책 본문 달달달달 외우라밖에 안돼
책에 있잖아. 책대로 가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기본 개념에. 현재나 미래의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는 일을 가정하거나 상상한다. 만약 네가 내일 온다면 나는 그 회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텐데. 이 말은 결국은 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올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럴 경우에 이 표현을 쓰는 거죠. 뭐 다른 경우로 가볼게요. 만약에 요 앞에 아이유가 온다면 나는 당장 뛰어내려갈 텐데. 그럴 일이 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저거 별표 치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 무조건 시험 1타야. 가정법 과거보다도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자, 저거는 했다면 했을 텐데에 대한 얘기니까 말 그대로 과거적인 얘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 상상하는 거니까 얘도 생긴 꼬라지 보세요. 이번에 생긴 꼬라지는 요것도 보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정법 과거는 동사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한 거고, 얘는 동사가 had PP, 즉 과거 완료를 썼기 때문에 여기도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명칭을 때렸어. 그런 다음에 뒤에 보세요. 뒤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 구조도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가 과거 완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생긴 꼬라지가 동사 과거형이 나왔어. 그러면 조동사는 당연히 과거형으로 커버를 쳐줘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죠. 두 단어기 때문에 이 뒤에 커버 칠 놈도 두 단어가 되는 거야. 그렇게 봐야 되는 문제. 얘도 그래서 수능형 어법에서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가정법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1학년 때 모의고사 어법 문제라 하면 위에 게 많이 나온다면요. 2, 3학년 넘어가거나 수능 시험에서는 밑에 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물론 이 순서가 아니라 크로스했을 때. 그럴 때 훨씬 많이 나오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밑에 예문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의 전공이 마케팅이었다면, 마케팅이라면이 아니고 마케팅이었다면, 그들은 그를 고용했을 텐데, 이 말이요. 그들은 그를 고용했을 텐데. 근데 반대로 볼게요. 그의 전공이 마케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고용하지 않았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여기서는 얘를 would에서 want, 뭐, will로 바꿨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서 will로 안 바뀌어. 그게 아니라 would는 별로 큰 의미를 두는 조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바로 일반 동사로 바로 때려버립니다. 요런 게 여러분들 낚시로 걸리면 안 돼요. 반드시. 진짜로. 근데 만약에 이 would가 아니라 쿠드였다면 만약에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나 불러드릴게요. 쿠드로 만약에 여기 have pp를 썼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밑에도 쿠드를 쓰고 동사원형을 때려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두 가지.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과 직서를 바꿨을 때 긍정, 부정은 무조건 기본 전제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가볼게요. If you had not given me the information, 만약 당신이 나에게 그 정보를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보고서를 끝낼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보세요. 방금 얘기했던 이 얘기예요. Could not have PP 이렇게 딱 때려놔놓고 not이 밑에는 지금 없어요. 근데 could는 그대로 건드렸는데 have finished가 finish 동사원형으로 바뀌었죠. 이거 방금 얘기했던 거 이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조동사를요 갑자기 could에서 can으로 바꿀 생각 절대 하지 마라. 얘는 그렇게 바꿀 수 있는데 얘는 무조건 과거끼리만 노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조동사도 과거로 때려야 돼요. 그래서 시제를 만약에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have pp였다가 동사 원형으로 바꾸는 거. 이걸 생각해 줘야 되죠. 그래서 저번에 이책 말고 이 파트 바로 앞에가 조동사였을 때 내가 조동사 have pp 설명하면서 해석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했잖아. 헤헤헤헤 했잖아 내가.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 Hello? Hello? 그렇게 했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저 가정법 영상 있으니까 보세요. 아, 가정법, 조동사 영상 있으니까 보세요. 내가 해놓고 참 부끄럽더라. 다시 모니터링 하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했다면 그때쯤 그랬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 책에는 그 얘기는 없지만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 우리 적었던 거 있잖아요. 혼합가정법. 혼합가정법은 일단 생긴 꼬라지가 if 주어 때리고 그 다음에 head pp로 시작을 하고 블라블라 때리고 난 다음에 주어 쓴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을 쓰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동사원형을 쓰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걸 혼합가정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저번에 청일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생긴 덩어리하고 요렇게 생긴 덩어리가 합쳐진 것을 보통 혼합과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그랬다면 지금쯤 이럴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나영이가 나에게 그때 내가 나영이한테 떡볶이를 사줬더라면 지금쯤 나는 기분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비유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얘기인데 그때 그랬다면 지금에 와서 뭔가 영향을 끼칠 때 이걸 혼합과정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혼합과정법이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보통 얘를 구분하는 방법 만약에 이렇게 딱 때려놔놓고 수능영어법에서 동사 원형이 맞는지 have pp가 맞는지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은 딱 봐도 뭐가 있냐면 뒤에 now와 같은 현재형 부사가 나오면 그때는 혼합과정법이 맞아요. 지금쯤이면 이랬을 텐데 그 얘기니까 그때 그랬더라면 지금 이랬을 텐데 그때 내가 열심히 운동했었더라면 나는 지금 바디 프로필을 찍었을 텐데 뭐 이런 거죠. 올해 10월 목표다. 아까 누가 뭐 현수막에다가 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리는 없다. 누구죠, 뭐라고? 갑자기 센 마스터 입시학원이요. 센 마스터 헬스장 바뀔라. 겁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수능형 어법은 동사끼리 짝 맞추는 거. 하지만 내신에서는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서술형이지만은 가정 직설 바꾸는 거 이런 서술형도 무조건 나온다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밑에 거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I wish하고 as if 가정법인데 I wish는 원래 우리가 wish란 단어가 무슨 뜻이죠? 그냥 동사로 얘기할 때 소망하다죠. 소망하다. 또는 뭐 바라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특이하게 말을 하는 거라서 I wish라는 표현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들어가든 I wish라는 표현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들어가든 일단 I wish는 해석이 어떻게 끝납니까? 좋을 텐데로 끝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I wish드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 치워요. 그래서 현재 이룰 수 없는 소망이나 실현 가능이 극히 낮은 소망 이런 것들은 이렇게 들어가죠. 예를 들어볼게요. I wish that I had time to read the books I bought 합니다. 내가 샀던 그 책을 읽을 시간을 내가 가진다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 책을 내가 그 책을 읽을 시간이 있으면 좋을 텐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중3 때 한 배운 대로 얘기하면 자 생각해봐. 소망은 지금 좋을 텐데잖아. 감정 넣었죠. 그럼 그 소망이 좋을 텐데는 그 반대 감정은 뭐예요? 그러면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안 좋다 뭐 이런 얘기잖아.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건 직설법 바꾸면 이렇게 합니다. I'm sorry. 이게 유감이다예요. 미안하다가 아니고 유감이다. 그래 놔놓고 여기 접속사 대시 들어가게 되면서 얘를 그대로 있잖아요. 직설법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만 바꾸면 끝이야. 하나만. 뭐만 바꾸면 되겠습니까? 요 덩어리에서 I had time to read the books I bought에서 뭐 하나만 바꾸면 될까요? had를 뭘로 바꿔? 아니야. 자, 내가 가정과 직설은 두 가지라고 그러지. 첫 번째는 시제 반대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긍정 부정 반대라고 그랬다. 아닙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이승현님. 내 저번에 내 그 현재 완료 얘기하면서 내 억수로 분노에 차서 설명한 거 있었지. 와, 진짜.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I have a doll. 나 인형 하나 가지고 있어야. 나 인형 안 가지고 있다가 뭐야? 설마 누가 I have 나도 놀이카면 된다. I don't잖아요. I don't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꾸면 돼요? Don't have예요, 그냥. I don't have time to read the books I bought 이거예요. 그렇게 바꿔준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샀던 그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나는 지금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밑에 거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I wish 다음에 주어 다음에 head PP가 들어갔어. head PP. 여기 head 이런 꼬라지는 없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앞에 head는 뜻이 없다 그랬고 여기 head는 가지다 먹다 뭐 사육동사 이런 뜻이 있다 그랬다. 그럼 이거를 more time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해석하면 이렇죠. I wish that 그때 내가 그와 이야기할 더 많은 시간이 있었다면 좋을 텐데 그때 있었다면 지금 좋을 텐데 그때 그랬으면 그때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그럼 얘를 직설법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얘를 직설법 바꾸면 didn't 그렇지 그 다음에 didn't 해보죠 가지지 못했다 이런 얘기잖아 가졌었다면 좋을 텐데 가지지 못했다로 가야 되니까 가진다면 좋을 텐데는 가지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 가졌다면 좋을 텐데는 가지지 못했다가 되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특히 있잖아요 서부권은 전통적으로 대화문에서 시험이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문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작년 교과서 1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왜, 앞부분에 뭐, listen and speak 뭐 들어가고 중간에 뭐, read 하는 거좀 길게 나오는 거 있어요. 거기서 보통 독해 문제가 2, 4, 6, 8과에서 나온 적이 있어. 한 3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갑자기 막 대화문에서 만약 들어간데 이런 표현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표현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이걸 직설법 바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속으로 비세요. 대화는 제발 시험 범위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 as if 가정법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얘는요. 이렇게 내가 설명하거든요. 비유법이야. 그냥 비유법. 또 비유법 한대요. 선생님 이게 비유가 뭐 직유인가요? 활유인가요? 은유인가요? 이렇게 하지 마라. 어쨌든 그냥 비유하는 거다. 비유하는 건데 자, 현재 시제로 만약에 들어갔을 때, 현재 시제를 기준으로 잡아서,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입니다. 요 자리인데요, 요 자리. 현재 사실의 반대나 사실일 가능성이 희박하냐. 요렇게 말하면 조금 더 어려워요. 자, 밑에 예문을 바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영어는 완벽하게 들려. 마치 네가 영국 출신인 것처럼. 그럼 어떤 애가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는 거야. 정말 잘해. 진짜 원어민들과 토킹하는 것도 서슴없이 와, 니 진짜 미국 사람처럼 말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실제 그 사람 미국인? 아니죠 실제로 그러면은 말 그대로 미국인인 것처럼 그 사람을 미국인에 비유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 사람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인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요 중학교 때 직설법 바꿀 때 문제집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앞에 내용 개무시입니다 뭐만 바꾸냐면 입만만 바꿔요. 입만만. 자, 아까 as if를 내가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비유의 반대는 뭐야? 실제지. 그럼 실제로는 사실은 하는 표현의 대표적인 단어가 뭡니까? 수거. 그렇지, in fact. 이렇게 들어가요. 또는 in reality. 이렇게 들어가고 요 you부터 해서 England까지 해서 또 뭐만 바꾸면 돼? world만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실제로 너는 자, 이 단어의 현재형 동사는 당연히 어립니다. 자, 여기 지금 not이 없으니까 여기 not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from England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or not을 넣든 뭐 unto로 줄이든 we하든 간에 우리 오늘도 자는구나.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제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로 보면은 그때 그랬던 것처럼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때 그랬던 것처럼 예문을 보면은 그녀의 뒷모습은 뭐 했던 것처럼 되게 심하게 탔던 것처럼 보인다. 마치 그는 뭐 했던 것처럼 she had lain in the sun too long 하는데 여기서 lain이 무슨 단어의 과거분사야? 이거요.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 잠깐 3단 변화, 추억의 3단 변화 가겠습니다. 라이, 레이, 레인, 노이다, 눕다, 라이, 라이드, 라이드. 무슨 뜻이야? 거짓말하다. 둘다 자동사. 그 다음에, 레이, 레이드, 레이드. 이게, 뭐뭇을 놓다 또는 알을 낳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누구야? 얘잖아.
그녀가 마치 햇볕에 너무 오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때 그랬던 것으로, 지금 보니까 니좀 시커먼스 됐네. 뭐 이런 거야, 그냥. 한마디로. 근데 실제로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바꾸냐면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As if를 아까 말했던 in fact로 바꾸고.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Had they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Had they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설법 바꾸면? 얘네 아까 헤드헤드를 디든트 해보라 그랬다. 일단 여기 not이 없죠. 그럼 일단 not을 넣어야 될 거야, 이거. 근데 일반 동사잖아. 그럼 여기 did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이 단어에 동사 원형 넣어야 되잖아. lie. 이래도 봐야 돼요. 직설법 바꾸면. 실제로는 그때 햇볕에 너무 오래 있지 않았다. 잠깐만 있었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궁에 들어갔다가 등에만 또 부지징 해가지고 탔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얘가 늑대이거나. 이상한 상상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I wish나 as if를 가지고 문법 문제를 낸다. 그런 경우는 서부고 교과서에서는 잘본 적은 없습니다. 저쪽에 능률 교과서 쓰는 친구들에서는요, as if나 I wish나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도 실제 많이 나왔었는데, 나도 다못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부교재나 또 아니 모의고사에서 또 저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물론 오늘 수업 끝나고 까먹을 겁니다. 사람은 반복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시고, 이거를 실제로 적용하는 거는 여러분들 교과서를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내가 2월 달부터 내가 계속 교과서 받으면 내가 뭐라 그랬냐? 본문 내가 계속 보라 그랬잖아. 본 사람 있을까? 혹시 본문 한 번에 스캔해 보신 분? 그렇죠. 1과 조금만. 내가 말씀드린 건 1과에서 6과까지 전부 다. 어른들이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지. 야, 내 니대로 다시 돌아가면 내 진짜 교과서 받자마자 6과까지 다 본다. 어렸을 때안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때쯤 6과까지 봤더라면 지금쯤 내가 영어, 아니 그때쯤 영어는 100점 맞았을 텐데. 가정법. 맞잖아, 가정법하고. 그때쯤 그랬더라면 그때 그랬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지 못해서 뭐이 꼬라지다, 뭐 이렇게 되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는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주절이 과거 시제일 때의 가정법 시제와 때. 자, 이번에 주절이 과거 시제일 때래요. 주절이 과거 시제. 이거는 어디만 해당되는 거냐면, I wish하고 as if만 해당되는 건데. 자, 주절이 과거 시제이면, 가정법 과거는 과거를.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이전의 일을 나타낸다.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에서 그냥 끝내세요. 그냥 이 정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독해 지문이 막 복잡하게 나오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해석해 보면은 I wish that I had my own room 하면은 내가 내 방을 가졌더라면 그때 가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해석만 하세요. 그냥 해석만. 그다음에 I wish that Julia had talked to me first. 이거는 그때 좋았을 텐데 그 이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줄리아가 나에게 처음으로 말을 그때 걸었었었더라면 조금 지나고 나서 그냥 기분이 좋았을 텐데, 뭐요 정도예요. 다 과거 얘기야, 그냥. 왜? 주절 자체가 과거니까. 그 다음에 he looked as if were rich한데, 그는 마치 그때 부자인 것처럼 보였었다. 그냥 그때 그랬었다. 이런 얘기고,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었다. 이런 거죠. 다 그냥요, 평범한 어떤 해석 방식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 잘안 내요. 알겠죠? 문제 잘안낼 거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의 세 가지 종류를 반드시 기억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정법 종류 세 가지. 그 다음에, if 가정법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동사 시제 일치하는 거, 그 다음에 가정 직설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법 과거보다는 가정법 과거 완료 자리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분사 똑바로 못 쓰면 작살 나는 겨. 과거분사 똑바로 못 쓰면, 아까 내가 지금 라일락 이것도 비 줬는데 갑자기 선생님 새로운데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여기까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들이 제대로 맞춰서 보셔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포인트 1으로 가볼게요. 잠깐 껐다가 준비해라. 자, 1번 문맥상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정이면 가정법 존오. 자, 그 다음에 if 주어 동사 과거형 다음에 주어 동사 과거형 뒤에는 존오. 동사원형. 네, 동사원형. 자, 그 다음에 문맥상 과거에 대한 가정이면은 가정법 김우진. 과거 완료. 그러면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뭐 집어넣어요? 헤드 PP. 그 다음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에 뭐 집어넣어요? 네, 헤드 PP. 아까 두 단어끼리 내가 짝 맞춘다 그랬죠. 조동사 과거형 계속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세 번째.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어서 각각의 절이 다른 시점을 나타내는 경우를 혼합가정법이란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를 나타낸 표현 뭐 나옵니까? 제일 끝에. 동그라미 쳐. 뭐 나와? Now 나오죠. Now가 나오거나 아니면 these days. 뭐 요즘에 하는 거 있잖아요. These days.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 요거는 그냥 혼합가정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혼합가정법이 나오는 경우는 내가 거의 없다라 그랬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2, 가정법 대 직설법 별표. 자, 가정법과 직설법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자, 가정법은 개념, 사실의 반대, 즉 불가능하거나 있을 법하지 않은 일. 오늘 아이유가 샌마스터를 방문했다. 이런 거. 직설법, 사실, 상당히 있을 법한 일. 아이유는 샌마스터에 올 리가 없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 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제. 한여름에 눈이 내리는 상황을 가정한다. 한여름에 눈이 내리는 상황이야.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경우는 없죠. 물론 요즘은 기후가 뭐 거지같아가지고요. 1979년 예전에는 사하라 사막 때도 눈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문 케이스고요. 그래서 직설법은 뭐예요? 추운 겨울, 오늘 밤에 눈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일기예보가 나온다. 그러면 가능성이 높은 거겠지. 물론 일기예보도 뻥카들이 많기는 하지만요. 나님 왜 갑자기 놀래고 그래? 아유, 예, 예. 네. 혹시 뭐 추운 겨울에 눈이 왔어요? 아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If it snowed during the summer, 여름에 눈이 내린다면 it would be fantastic. 환상적일 텐데. 이거는 직설법 바꾸면 눈이 오늘 온다면 나는 스노우보딩을 타러 가겠다. 그래서 똑같은 if인데도 불구하고 가정법 if를 때려버리게 되면 진짜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 얘는 보통 이 if를 보통 뭐라 하냐면 조건절 하거든요. 조건은 말 그대로 이런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 정말로 주어지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사실적인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면 나는 뭐 하러 가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조동사 누가 나와요? 우드가 아니고 윌이 나오죠. 그래서 뭐뭐 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태, 주절에는 거기에는 뭐의 과거형이 보인다? 조동사의 과거형이 보이고 여기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안 보이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이런 정도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말 갖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 직설법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직설법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뭐 가정을 직설로 바꾸는 서술형을 얘기한다기보다는 if 자체가 가정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그렇다라면 이라고도 쓸 수 있다 하는 거, 이런 정도로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 3번 별표 2개. 제일 많이 나옵니다. if가 생략된 도치구문. if 가정법이 생략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주어랑 조동사 또는 주어랑 동사는 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도치구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되게 친절하게도 가정법 if 자리가 생략, 앞에가 생략되면서 지금 보세요. 봐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줬거든요. 원래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if가 나가면 head하고 she가 자리가 바뀌는 이런 구조인데,
이거는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표현으로 보여줬지만 원래는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이쪽 자리하고 이쪽 자리 자리가 바뀌어서 나와요. 보통은. 그래서 보세요. 어떤 주어 동사를 막 쓰고 앉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head, 주어, pp가 어딘가 늘 하고 보이는 거야. 어떤 독해글 해서. 그러면 무조건 여기서 끊어야 돼. 무조건. 여기서 끊고 아 요거는 if가 생략되어서 원래는 주어 다음에 head pp였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잠깐 독해 기술 얘기하는 거야. 자 주어 동사 어떤 완전한 문장이 띵 나왔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요런 꼬라지가 득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선생님 주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으면은 head하고 pp가 분명히 이렇게 묶여서 들어간 놈이 나올 거란 말이야. 어디에선가.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끊으라고요. 끊으면 무조건 이 자리는 주절 자리니까 뭐는 뭐뭐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뭐뭐 했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원래는요. If she had gotten proper care 하니까 그녀가 적절한 돌봄을 받았었더라면 그녀는 죽지 않았을 텐데 않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게 원래는 독해 지문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She wouldn't 이건 적지 마라이 wouldn't have died 이래 놓고 갑자기 had she gotten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had she gotten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끊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 이런 거를 저희가 볼 일이 있습니까? 네,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볼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사람 이런 우회 될지 모르니까 미안해 방지는 해놔야 되겠죠. 당장 누구 뭐 3월달 모의고사 치는 거에서 이런 부분 나오면 어떡할텐데.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부터는 일단은 좀 1학년하고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 길이도 길어지고 구문 자체도 좀 복잡해지고 이런 게 나온다고요. 3학년은 더 심하겠지. 그런 거라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Were I in your position? 저렇게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네 입장이라면 나는 그 직업을 그만둘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업을 찾을 텐데 이런 얘기야. 근데 저것도 얘는 지금 뒷내용이 기니까 지금 얘를 이렇게 길게 빼놔서 그렇지 이것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이렇게 자리 바꿔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리 바꿔서.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주어 동사 때리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갑자기 월이 또 튀어나오는 거야. 그리고 주어가 뜬 나오는 거죠. 아니면 주어가 모르겠으면 명사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마찬가지 끊어줘야 돼.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저런 도치구문 저런 것들도 반드시 봐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지금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중요하냐 166페이지 훨씬 더 중요합니다. 166페이지 특히 if가 없는 가정법에 without buffer 겪어보셨지요? 겪어보셨지요? 이런 게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때 그 저 교과서 1과에 나왔던 without 뭐가 없다면 뭐 하는 거 그거 그때 시험에도 나왔던 거 와 설마 나오겠는데 진짜 나와버렸던 그때 그 문제 못 믿으시겠으면 중간고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 6과에 나옵니다. 하나 적어놔라. 교과서 6과 정조 계속 얘기한다. 교과서 6과 정조 일단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165페이지 넘어갈게요. 지금 뒷자리는 거의 다 지금 내한테 다 예의 바른 짓 하고 있습니다. 다 엎드려 절하세. 가자. 1번 김나영이 다 불러라. 뭐 때문에? 뒤에 나오고. 그렇지. 이건 뒤에 나오죠. 그럼 이건 뭔데요? 그렇죠. 혼합과정법이죠. 뒤에 feel now 이를 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hadn't stayed up 나왔고 그 다음에 뒤에가 지금 feel 나왔는데 왜 feel이 될 수밖에 없냐 now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now가 없었으면 저건 have felt가 맞아요. 자 그래서 만약 당신이 그렇게 늦게까지 지난 밤에 깨어있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이면 당신은 그렇게 잠이 오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죠. sleepy 그거 잠든 아니다잉 잠이 오는이다잉. 2번 신문집 왜요? 그거 앞에 was painted 때문에. What?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냥 신혜준 웬 때문에 What? 웬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금영이 그렇지 had been painted pink잖아요. 이 자리잖아요. 아, 여러분 가정법 시제일치 문제는요 지금 이 문제 지금 문장 두 개거든요. 앞에 거 개무시
앞에 거 개무시. 만약에 얘를 무시하고 싶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것만 확인하면 돼. 아, 여기 앞에 있는 동사가 현재형인가 과거형인가 그것만 보면 돼. 그러면 문맥상 봤을 때 계속 과거 얘기만 나오겠지. 그 얘기야. 그래서 해석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훨씬 더 많이 감소했을 텐데 만약 had been painted pink, 그것이 핑크색으로 칠해졌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수이사이드가 무슨 뜻이야? 자살이죠. 자살 시도의 수가 줄어들었을 거다. 줄어들었다. 뭐 할 때 그 다리가 녹색으로 페인트 칠해졌을 때. 이거는 색깔에 대한 어떤 일종의 심리 얘기입니다. 색깔 심리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나경아. 네. 슬립. 왜요? 나우가 있어서요. 네, 나우가 또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나 많은 커피를 아침에 마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잠이 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번 김소진. 멀리요. 왜요? 보통 그렇게 쓴다던데. 네? 갑자기 약간 대답이 기무진스럽네요. 네, 뭐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우드두가 지금 나와 있죠. 우드두가 아니고. 자, 그래서 아니 누가 이상하게 들을까 봐.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시제일 치상으로 지금 뭘로 떼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내용 보세요. It's not your fault니까 현재형 문장 나왔지. 네 문제가 아니야. 네 결정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만약 너의 입장이라도 나는 같은 것을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 사람을 공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내하고 눈 마주친 조건 5번 해라. 트레이블. 왜요? if 전에 new가 써져 있어도 네.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이 트레이블을 써요.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만약에 서술형 문제라면 저게 완전 모범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답인지를 써라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 막 미친 듯이 막 휘갈기면서 쓰면 되는 거야. 그냥 키워드만 딱 집어넣고. 자, 다음 6번.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독해지면 서술형이 여기에다가 밑줄 꺼놓고 이게 가리킨 걸 좀 우리나라 말로 쓰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 웬만하면 많이 써라. 많이 쓰면 부분 점수라도 가져간다. 괜히 이게 뭔지 쓰시오 뭐 디스. 밑줄 친 디스가 가리킨 것이 뭘 의미한지를 30장 이내에 쓰시오. 근데 디스를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반드시 뭐라도 다 써주셔야 돼요. 다음 5번 전지현 씨? 아, 5번이었다. 6번 어플라이드죠? 왜요? 네, could have passed 있어서. 그러면은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단어 하나 체크해보자. The admission test가 무슨 뜻이야? 아무나 불러. 입학시험. 입학시험. 그죠? 만약 그가 대학에 그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했더라면 그는 그 대학시험, 즉 입학시험을 통과했을 텐데,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요. 결국은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죠. 안 했으니까 시험 칠 일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7번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바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조동사 어떤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7번. 나경이 뭐야? 오, 가정법이요. 오, 가정법이 아니고 그냥 가정법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심은지. 직설법이요. 오, 직설법이 아니고 그냥 직설법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김무진. 밀고. 왜요? 있을 법한 일이라서. 그게 왜 있을 법한 일인데요? 왜 있을 법한 일인데? 날씨가 맑은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김소진, 김무진 뭔가 좀 비슷비슷해 점점. 그냥 동사 현재형이라 하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10번 신혜준. 맞아요. 예? 아니에요.
저 문제 좀 똑바로 보세요. 직설법인지 가정법인지 빈칸을 쓰시는데 지금 이게 맞아요 틀려가 왜 나와 지금? 너 지금 11번 거니? 아니에요. 10번은 그냥 맞아요. 예? 10번은 동그라미. 아 10번이 동그라미 X 돼 있어요? 네 맞는 거면 동그라미하고 아니에요 고치면. 아 맞네요. 아 틀렸어요. 아 틀렸어요. 아 내가 문제를 못 봤구나. 미안해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거. 그래서 틀렸어. 김나영이 뭘로 바꿔야 돼? 헤든트고. 단체로 뭐 하기 단체가 있니? 헤든트 뭐야? 고요. 고요? 뭐 라임 넣었어요? 뭐 아니면 말고? 아, 노린 거 아니구나. 김서진. 네. 아, 헤드트 건. 맞아요. 왜요? 근데 왜요? 어, 여기 이거 그거요. 어, 어디요? 우든트 해브 이거 해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제이크가 파티에 갔고 다이애나를 만났대. 만약 제이크가 파티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만나지 못했을 거다. 둘이 결혼했나봐요. 좋겠다. 자, 자 그다음에 11번. 요것만 빨리 하고 잠깐 쉴게요. 11번은 일단 동글베이. 12번도 동글베이. 13번 월 아이 로 바꾸면 됩니다. 네. 네. 월 안. 됐습니까? 네. 오케이. 브레이크. 이제부터 스피디하게 진행할 거야. 네. 자, if 절에 should나 were to가 오는 경우 이건 그냥 해석만 하세요. 해석만.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하다는 느낌을 준다. 공손하고 완곡하게 요청이나 제안을 할 때도 쓰인다. 월투와 달리 슈드는 주절의 명령문이나 의무문도 자주 쓰이고 조동사 현재형과 과거형 모두 쓰인다. 어쩔 TV.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누가 글을 읽을 때 이게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지 안 희박한지 몰라요. 딱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요. 그냥 뭐뭐 한다면 이거 치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아 그냥 이런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화를 할 때 아니면 글을 쓸 일이 언젠가 생긴다면 그때 여러분들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을 넣었을 때 뭔가 상황이 희박하거나 이럴 때 그냥 이 표현을 그냥 쓰시면 돼요. 됐죠? 이런 게 있다 정도. 끝. 두 번째. It's time that. 가정법과 하고. 이건 세모. 자 보통 it's time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뭐 할 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가정법 과거를 쓰냐면은 진작에 실행되어야 할 일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때 아 이제 뭐뭐 해야 할 때다 라는 뜻을 표현할 때 쓰는 건 물론 여기 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가 딱 시작되었는데 한 4월부터 5월까지 주구리장창 공부 더럽게 안 하고 있다가 한 4월 셋째 주부터 아 이제 공부할 때구만. This time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This time I studied English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아, 이제 영어 공부할 때구만. 아직 시작 안 했을 때니까. 그럴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표현 같은 경우도 서술형에서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가정법으로는 동사 과거형을 써야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번 별표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서술형에서 무조건 단골이에요. 가정법에서는. 아까 뭐 도치구문보다 더 단골이에요. 학교들마다 별 희한한 문제들이 다 나왔었거든요. 별 희한한 문제들이.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뭐뭐시 없다면 뭐뭐 할 텐데 뭐뭐시 없었다면 뭐뭐했을 텐데 해서 같은 놈이 누가 딱 있냐면은 일단 이놈은 같아요. 이놈은. 이놈은 같기 때문에 저걸 갖고 만약에 문제를 장난친다 그러면은 저 때는 객관식 문제로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서구고는 저렇게 객관식 문제로 된 게 한 두 번 정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빈칸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뭐뭐시 없었다면 정조대왕 얘기예요. 예전에 나왔던 뭐뭐시 없었다면 한 다음에 뭐 1번 뭐지? 1번 버포 2번 without
그 다음에 뭐 3번 뭐죠? 저 뭐 if it 뭐 had not been for 설마 보기까지 적는 건 아니겠지? 자, 그 다음에 뭐 4번 뭐 had it not been for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were it not for 정답은? 바로 가자. 몇 번? 내 지금 뭐뭐지 없었다며 이렇게 했잖아. 아, 문제, 아, 문제를 내가 얘기 안 해줬군요.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아, 아는 거요? 네. 잠깐만, 이 책에 지금 이게 없다고 설마 얘가 누군지 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답은 일단 얘예요. 얘가 풀어쓰기는 어떻게 돼요? if 1을 월락포거든요. 이거 위에 거 저거 있잖아, 이거. 이게 이제 대학교 간 놈들이지. 작년 고3. 작년 고3이 딱 여러분들 2학년 때쯤에 교과서 6과에 나왔던 이 문제야. 그 전년도에는 뭐가 나왔냐면요. 서술형이 나왔어요. 그 전년도에는. 그래서 답이 그때 뭐였냐면은 if it hadn't been for 였거든요. 어? 선생님. 왜 hadn't been for? had not been for는 안 됐나요? 그때 단어수 제한이 있었거든요. 다섯 단어. 여섯 단어였으면은 had not been for가 맞겠죠. 맞죠? 뭐 뒤에 뭐가 있어요? 뭐 그의 업적 이런 게 있었어요. 그의 뭐 효심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얘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다섯 단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우 그 스물 몇 명 중에서 한 열 몇 명이요. 이걸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쓴 거야. 단어 수 제한을 안 보고. 하도 주워 들은 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답이었는데 단어수 제한을 똑바로 안 지켜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서술형은 말 그대로 억울한 싸움이에요. 억울한 싸움. 철자 하나 잘못 쓰거나 조건 제대로 안 보거나 이랬을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원래도 나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물론 교과서 6과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근데 다른 부교재나 모의고사에서 또 나올 수도 있으니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중학교 때 문제가 딱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거를 서부고에서는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문제를 내버린 거예요. 학교 비하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약간 순위 좀 떨어졌거든. 그때는 딱 그랬어요. 그때는 수성구에서 막 전화하고 울리진 않았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느 학교가 내신 따기 쉽다는 얘기를 이제 이 동네 와가지고 얘기를 잘 못해요. 맨날 첫날 중3들 그런 질문 하잖아. 쌤, 어머님도 물어보죠. 어느 학교가 내신 따기 좋아요? 그렇게 딱 물어보잖아요.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느 학교가 내신 따기 쉬운 거는 잘 모르겠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자기 간 학교가 제일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전에 한번 우리 정원생 옛날에 있었던 친구들 그래 얘기했지만은 옛날에 그 한 4년 전에 그때 제일고생들이 되게 좀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서부고 스물 몇 명이고 제일고 16명 있을 때였는데 그때 신규생들이 고2 때 딱 그때 오픈할 때 신규생 딱 와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점수 몇 점이에요? 그럼 90점. 몇 점이에요? 85점. 몇 점이에요? 뭐 한 92점. 5점 하네. 그럼 등급도 잘 났겠다. 5등급이요. 점수가 90몇 점인데 5등급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100점이 수준으로 그런 경우 하나 또? 문제가 너무 쉬워서 아니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런 것도 있긴 하죠. 그게 이제 100점이 수준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거 말고 수행 평가를 조졌다는 얘기지. 왜?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35% 수행 아니다 중간고사 30% 수행평가 30% 기말고사 아니 뭐라 하면 되지 다시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40% 그래서 왜 5등급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그때 말아먹었어요. 그래 근데 그때 제일고가요 시험도 쉬웠고 100점 수준 빽빽 할 때였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도 애들이 대충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때 제일고가 있잖아요. 애들이 많이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점수 잘 준다고 해서. 근데 내가 야 점수는 잘 딸 건데 등급은 보장 못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면 선생님 나 뼈를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몇 년 전부터 딱 낸 결론은 그거예요.
남자는 남고 여자는 공아. 여기 남학생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수행평 본인 성격이 되게 꼼꼼하지 않은 이상은요, 그냥 평균적인 어떤 그걸로 봤을 때는 수행평가 싸움에서 절대로 남자가 여자 모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남학생이 만약에 수행평가를 정말 잘하는 경우라면 진짜 그 성격이 막 꼼꼼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확실히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능력치가 좀 뛰어난 거. 가장 대표적으로 영어 듣기 다 맞는 거. 아마 이번에도 올해도 영어 듣기 그 뭐지? 띠띠띠띠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수행평가 10점에 들어갈 거예요. 총 40점 만점에. 혹시 그런 거 받은 거 없습니까? 혹시 뭐 한 학기 뭐 계획표 뭐 이런 거 영어 과목에서? 아직 영어를 안 들어봤어. 아, 저 오늘 영어 수업 든 사람? 그런 얘기 없더나? 없어요. 아, 예. 없대요. 없대요. 그래서 웬만한 남학생들은 보통 남자 학교를 내가 추천하는 편이었고, 여학생들한테는 여고 가라 소리를 잘 안 해요, 내가. 공학을 좀 가라고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세월 지나면 또 후회될지 몰라. 그래서 어느 학교가 절대적으로 뭐 가기 쉽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공립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4년 주기로 돌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진학을 정말 잘 시켜주시는 쌤도 있고, 그래서 서부고가 한때 뭐 서울대 3명 나오고 뭐 이렇게, 원래도 아마 2명인가 나왔나 뭐 그럴걸? 맞죠? 그게 뭐 성적이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진학 지도를 엄청나게 잘해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얘기고, 뭐 한간에 또 뭐 소문에 따르면은 그 가는 서울대 애들이 뭐 수성구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뭐 그건 난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뭐 그런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는 학교에서 그 학교 커리큘럼에 맞게 그냥 잘 움직이면 됩니다. 그냥. 그게 끝입니다. 예. 뭐 다른 학교들 뭐 수성구 쪽이나 뭐 달서구 쪽이나 이런 쪽들도요, 딱 보면은 걔네들이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요즘은 좀 덜한데 범위가 딱 있잖아요. 범위가 여러분들보다 한 1.5배 정도는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걸 수업을 안 한다? 네 알아서 해라야. 왜냐면 걔네들 동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중학교 2, 3학년 때 보통 그 수능 독해짐을 되게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 걔네들은 선행 자체가 거의 모의고사 시험을 되게 많이 친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저 폼 나게 딱 오는 경우, 우리 학원에서 이제 어떤 부모님 오시면, 아, 저희 애는요, 영어가요, 뭐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도 뭐 1등급 찍고요, 그랬어요. 속으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걸 혼자 공부했습니까? 아니면 애들 있는 데서 다 쳤습니까? 그거부터 내가 물어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혼자서 집중하게 되면 뭔들 뭐하겠냐,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시험은 본 뒤, 아니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나 학교 시험은 본 뒤 사람을 다 있는 데서 치는 거잖아요. 그럼 다 있는 데서, 아니면 자기가 만약에 칠 것 같으면 뭔가 좀 시끄러운 환경에서 집중해가지고 쳤느냐,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야.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 다음에 자기 몸의 컨디션과 이런 걸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뭐 고등학교 2학년까지 뭐 다 뗐어요. 영어는 못 떼요. 영어는 평생 가도 뗄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나도 혼자 공부하고 앉았는데 평생 못 떼는 과목이에요. 감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이 얘기를 드리면 어느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중3 때 뭐 수능 시험 뭐 문제를 다 봤고 그 다음에 독해지문 뭐 계속 뭐 1등급을 찍었다, 이게 2학년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1학년 때 그만큼 자기가 모의고사 1등급을 계속 찍었어. 근데 2학년 때 가지고 모의고사 1등급을 계속 찍잖아. 그러면 다행이야. 근데 2학년 들어가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최고의 변수가 뭐냐면 수학이에요. 그냥 수원 수투가 이제 배우기 시작할 때잖아. 물론 그 전부터 뭐 중3 때부터 뭐 수학 수원 수투를 뭐 다 훑었다 뭐 어쨌다 뭐 훑었다 하고 제대로 봤다는 분명히 달라. 그래서 그거를 다 보고 그럼 다 했어요? 그럼 열 문제 툭 던져주고 풀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답이 나와? 이랬을 때 대답을 하잖아,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이거야. 근데 내가 이때까지 있잖아요. 여러 좀 어린 친구들, 여러분들 좀 어린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여러분 위에 선배들이거나 보면은 뭐 모의고사 1등급 나와요, 뭐 이렇게 나와요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모의고사를 치자고 하면 툭 던져보잖아. 그럼 성적대로 안 나와. 그럼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걔네가 뻥친 거야, 아니면은 그날따라 긴장한 거야, 이건 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2학년 들어가서도 있잖아요, 특히 자기가 만약에 영어 등급이 높은 친구들이라면 특히 모의고사는
간간이 계속 한 지문이든 두 지문이든 영어 감이라든지 이걸 계속 익혀줘야 돼. 내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했죠. 이거 백날 설명해가지고 내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해석을 제대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문제를 풀고 안 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의 본질은 무조건 해석이거든요. 근데 그 해석 연습을 계속 해주면은 최소한 감은 안 잊혀져. 근데 나 이제 1학년 1등급 찍었으니까 영어 좀 대충 해도 되겠지 하고 난 다음에 수학에 막 계속 몰빵한다? 사람은 감 떨어지면요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지문을 보든 두 지문을 보든 하다못해 듣기를 그냥 귀에 꽂고 살든 웃자든 간에 조금이라도 시간 투자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얘기가 좀 많이 셌습니다. 그죠?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뭐 그래요. 자기 있는 학교에서 그 커리큘럼에 맞게 공부를 그냥 잘 하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들 2학년 들어가서 이제 탐구 쪽 있죠? 탐구 쪽들 성적 잘 내놔라. 탐구 쪽. 과탐, 사탐. 그쪽 성적이 얼마나 잘 나오냐에 따라서 니네 나중에 수시 모집 낼 때 크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돼. 아껴놓고. 물론 정말 상위권에 있는 친구라면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탐구들 안 가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약간 중위권이잖아요. 이도 저도 아닌 친구들. 아니 누가 이도 저도 아닌지 몰라요. 난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친구들이라면 아 그럼 내가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거 하나만 딱 잡고 나머지 탐구에다 몰빵해야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도 그게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는 데 있어가지고 일종의 전략이에요. 전략. 에이 뭐 성적대로 가면 되지요. 인생이 걸린 거 있는데 어떻게 성적대로 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람이라는 게. 재밌게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진지해져?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다음 두 문장의 의미가 되도록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단 한 단어임. 뭐고? without이죠. 만약에 단 두 단어였으면 버퍼겠죠. 요 정도는 그냥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반대로 나오겠지. 여기 without 딱 때려놓고 이거를 쓰시오. 이게 나온다고요. 반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잘 좀 정리해 놔놓으시고요. 자, 내가 다 부르겠습니다. 빨리 가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틀렸다 하면 나한테 질문 바로 때리시면 돼요. 자, 갑니다. 1번, had not been. 2번, were. 3번, had not broken out. 4번, had. 5번, were. I. 6번, had I. 7번, have been. 8번, should problems. 9번, were. 질문. 그대요. 말을 하시오. 없어요. 아 없어요? 네. 나는 소진이를 보고 물어봤는데 대답은 금영이가 하는군요.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자 일단 넘어갈게요. 혹시라도 나중에 체크할 것 같으면 나한테 개인 카톡 보내시면 돼요. 자 다음 10번 got. 11번 have made. 12번 had eaten. 13번 don't have 또는 do not have. 14번 weren't 또는 월라. 그 다음 15번은 무브. 질문. 넘어갈까요? 네. 오케이. 자, 168. 자, 168 쪽에 16번. 자,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의 인터뷰가 단지 20초만 가진다면 아, 그 인터뷰어가 20초만 가, 면접관이 20초만 가지게 된다면 그들은 will입니까? would입니까? 조원우 will이요. will. 왜요? 그 뒤에 if 전에 보면은 현재 시제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시제를 취식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will, know, 알 것이다. 그리고 여기 if는 무슨 뜻이야? I'm not blur. 라면이야 인지야? 인지. 인지 아니지죠? 동사 다음에 if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후보자가 그 직업에 적합한지 아닌지 알 것이다. 뭔 소리야 이게. 자 그 다음 if you only 김우진 나 불러. Had. Had. 왜요? 뒤에 would you like, would you do it?
네, would you do? 여기 밑줄 거다. What would you do? 이것도 주절 자리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너는 뭘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만약 당신이 면접관에게 인상을 심어주는데 20초만 가지겠는다면 그럼 뭐 할 건데 이런 얘기야. 자, 17번 갑니다. For a long time, many teachers believed that. 자, 많은 교사들이 믿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자, 이제 뉴페이스 한번 시켜보자. 정재현 씨? 네, 저 월 얼로우드. 예, 월 얼로우드죠. 자, 월 얼로우드 왜요? They would memorize. 그렇지, 여기 밑줄 꺼주세요. Would memorize. 여기 조동사 다음에 저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만약 그들이 정확하지 않게 또는 부정확하게 답을 추측해 보도록 허용이 되어진다면 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 잘못된 대답을. 예를 들어서 만약 그들이 뭐를 추측한다면 4 더하기 4가 6이라고 하는 것을 추측한다면 그들은 would. 김서진. 네. 말씀하시라요. 리콜. 네, 리콜이죠. 왜요? 왜냐면 그냥 우드 다음에 동사 원형 넣었는데. 잠깐만. 게스트. 네. 여기서 that 다음에 있잖아요. 4 더하기 4, 6 이게 한 문장이에요. 4 더하기 4, 6 이게 자, 그래서 올바른 대답으로서 6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심지어 뭐 하고 난 후에도 그것들이 수정되고 난 후에도 이런 애들이 맨날 처음에 1 더하기를 잘 모르면 맨날 처음에 귀요미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18번. 자, 어디였노? Retiring early doesn't mean you will stop making money 합니다. 자, 조기에 은퇴하는 것은요, 당신이 돈 버는 것을 멈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I had known, had I known. 신혜준. Had I known. 왜요? 뒤에 과거형이 있어. 뒤에 과거형이 있다고요? 뒤에 과거형 뭐 있는데요? 디드요. 디드요? 디드 어디 있어요? 또 내가 문제를 잘못 보고 있나? 아, 설마 이거요? 네. 아, 이걸 보고 답을 하나? 다른 사람 얘기해봐. If가 네, if가 생략되고 주어동사 도치가 된 거죠. 그런데, 자,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모든 주어동사는 두 개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접속사가 있어야 되죠?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고 콤마 때리고 그대로 넘어가잖아. 그럼 이건 문장이 아니야. 왜?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됐으면 반드시 최소한 등위절이든 종속절이든 무슨 접속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얘가 지금 없지. 그래서 이 순서대로는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뭐 잘못됐어요? 배터리가 없어요. 아, 배터리가 없다고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아유, 정말 진짜. 너 참 뿅. 아이 참나 진짜.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주어 동사 두 개가 연결돼 가지고 콤마 찍고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접속사가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had I known이 맞는 거죠. 자, 계속할게요. Moreover, 게다가 If I had known then,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뭐를? What I know now. 내가 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좋은 오구야. I would enlist. 심은지. Have would it. 왜요? 그 앞에 If I had known 때문에. 네,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적어도 나의 은퇴 계획을 수정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9번 이건 답만 체크할게요. 자, 일단 답은 A하고 B, A는 had turned고요 B는 missed입니다. 질문하실 분. 친숙한 단어군요. 마르스 교과서 7과. 짜증나. 그 수학 문제 그거 37.5kg. 그거는 문제 내고 앉았어 진짜. 자, 그 다음에 20번의 답은 A이고요. 헤드 헤드가 아니고 헤드를 한 개 뺍니다. 네. 왜냐하면은 거기 줄 거세요. What would you do? 이 자리.
이것 때문에 그렇죠. 자, 169페이지 한 방에 부르겠습니다. 다 똑같다. 다 똑같다. 333. 질문하실 분. 3번에 C요. 3번에 C는 지금 to 앞에 admit냐 아니면 be admitted냐? 조원호 뭐 묻는 거고? 예? 아마 참 진짜 좀 자연스럽게 좀 수업 좀 진행 좀 해보자 진짜. to admit하고 to be admitted야 뭐 묻는 거야? 이제 뭐 하는 건지 수동 능동 묻는 거야. 그렇지 능동 수동 묻는 거죠. 그 다음에 when 뒤에 보세요. when 접속사거든요. 그러면 when부터 뒤에 거는 다 개무시야. 없애. 그러면은 인정을 하려고 하면은 인정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인정할 대상이 지금 없지 라고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요 C는 일단 여기에 저기 앞에 보시면은요 뭐가 나와있냐면은 그 위에 내용 잠깐 볼게요. 두 줄 위에 보면은 people부터 먼저 볼게요. people who are truthful about their mistakes 그의 실수에 관해서 뭔가 진심인 사람들은 all admired, 인정받습니다. 왜요? It takes courage and great maturity, maturity. 자, 용기와 엄청난 성숙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뭐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인정하는 데 있어서. 그럼 여기서는 지금 사실은 뭐가 생략됐냐면은 그 일반인 주어 같은 뭐 for you 또는 for us 뭐 이런 게 지금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구체적으로 인정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아까 말했던 실수나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 이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석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이거는 admit가 맞아요. 이거는 뒤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뒤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 또 없습니까? 자 일단 체크를 해놔 놓으시고요.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170. 자 갑니다. 만약 내가 당신을 몇 년 전에 만난다면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신금영 더블로. 몇? 1번. 네 1번이요. 170페이지 1번이요. Hey girl, what are you? Have I met you several years? 네, have I met you several years죠. 지금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시오기 때문에 이거는 배열만 때려주면 되는 거. 맞죠? 단어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꾼다. 다음 2번. 혹시라도 이 혹시라도라는 말이 진짜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당신이 그 집을 팔기로 한다면 제가 사고 싶어요. 전지현 씨? Should you decide to sell? 네, should you decide to sell이죠. 첫 글자 대문자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헤밍웨이가 오늘 돌아온다면 정말 그럴 일 없습니다. 헤밍웨이는 그럴 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소설이 학교에서 읽힌다는 것을 알고는 놀랄 것이다. 김나영. If Hemingway were to return toda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자, 그 다음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더 일찍 잔다면 더 일찍 일어날 텐데 조건이 뭐가 들어갔어? 가정법 과거를 쓰라 그랬어. 그럼 가정법 if에다가 주어 다음에 동사는 과거형을 써줘야 되는 거죠. 자, 신예준 나 불러라. 답만 불러라. 제 얘기 안 있어요. 나 심은지 나 불러라. You want to bed, you would get up. 예? 다시요. You went to bed, you would get up. 네, 맞아요. You went to bed. 그 다음에 you would를 넣어도 되고 could를 넣어도 되고 might를 넣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get u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번. 내가 돈을 더 모은다면 새 컴퓨터를 살 텐데. 김소진. You saved, you would buy. 네. 그 다음 6번. 네가 더 공손하게 요청했더라면 무조건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다. 우리나라 말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한다면은 가정법 과거고 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가정법 과거 완료야. 자 신금영.
네, 이것도 마찬가지 would 써도 되고 could 써도 되고 might 써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재정적인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뭐 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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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학교 가서 졸업하지 못했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김우진 무슨 aid? 뭐라고 시도라도 좀 해봐라. Financial aid입니다. 알겠죠? 영어 듣기를 잘하려고 하면은 단어를 많이 읽는 연습을 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자, 다음 8번. 정재현 씨. 저 틀릴 것 같은데. If it were for the night. 다시 뭐라고요? If it were not for the night. 맞아요. 네, 괜찮아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영어는 자신감이에요. 대놓고 틀린 애들 많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자, 김우식이 한다. 조언은 9번. You asked her, she would clean the carpet. 예, 네, 카펫입니다. 그렇지. You asked her, she would might, we would, she would clean the carpet. 자, 10번. 내가 볼게요. They hadn't taken him to the hospital, he would have died. They hadn't taken him to the hospital. He would have died.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거 내가 좀 스피디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복습하시고 뭔가 좀 아리까리하거나 답 확실하게 알고 싶은 건 내한테 카톡 보내라고 그랬다. 안 보내면 이거 다 이해했는 거다. 토요일에 시험 쳐야지. 자, 갑니다. 다, 9개 다 볼게요. 1번에 5, 2번에 5, 3번에 3, 4번에 2, 5번에 4, 6번에 5, 7번에 5, 8번에 3, 9번에 5, 9번에 5. 뭐시라? 4번은 몇 번이에요? 2번.